중에 가장 부자 되기 쉬운 방법은 무려 37.5%가 응답한 입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탑 7!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채널 고정! 7위 다시 태어난다 5.7%. 다시 태어나야 우린 부자 될까? 라는 얘기를 친구들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단골 그쵸? 멘트입니다. 그쵸? 다시 태어나야 돼. 막 이런 거. 6위 창업 사업 8.4%. 한때 뭐 창업 사업 열풍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저도 이 청년 사업가 이런 꿈을 꿨던 시절이 있죠. 5위 부동산 투자 9.6%. 부동산 요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4위 적은 돈부터 저축 10.0%. 10년 전만 해도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3위 주식, 재테크 등 투자 11.1%. 요즘 젊은 세대에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열풍입니다. 오 맞아요. 제 친구들도 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2위 로또 당첨 등 빅 행운 11.6%. 제가 요즘 제일 추구하는 거죠.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적은 돈으로. 1위 나면서부터 금수저 37.5%. 아 누구나 꿈꾸죠. 그치 제일 부럽죠. 그렇다면 부자를 정의하는 진정한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7위 여행 등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5.7%. 내 마음껏 여행을 다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정말 부자죠. 맞아. 6위 노후 걱정이 없는 것 9.3%. 보장이 돼 있으면 되게 사는데 힘이 덜 들 것 같아요. 여유가 있죠 사람이. 5위 생계 등 연연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 하기 11.9%.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거 뭐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럼요. 생계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4위 내가 쓸 것 외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12.6%. 이 말만 들어도 엄청 여유가 있어요. 내가 쓸 거 다 쓰고도 남겨줄 게 그러니까. 있다는 거. 3위 고급차, 저택 등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규모 13.9%. 돈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거부터 하겠죠. 2위 빚 없이 나의 경제 상황을 유지 14.0%. 빚 없는 사람이 없죠 요즘에. 맞아 빚 없는 게 부자랬어요 요즘에는. 1위 일하지 않고 생활 수준을 유지 0위 24.8%. 일하지 않고 나의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부자죠. 찐부자.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위한 뭐 방법, 뭐 부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다 너무 공감이 되고 친구들이랑 다 하나하나 얘기를 했던 거여서 참 좀 씁쓸했습니다. 꼭 부자가 인생의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겠죠. 맞아요. 오늘도 내일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의 기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